누시민이었냐? 오 마이 갓! 와! 이거 다 설계인 거 알아? 아 근데 나 소름 끼치는 게 다 설계야. 범인이 네. 모르는 척 다 하더니 제일 잘해. 어? 성훈 어디 갔어요? 아까 화장실 간 거 같은데? 저희가 물건을 준비했는데 다음 게임 진행할 때 입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번호 5번 달았거든요. 네, 저 5번을 좋아해서. 오, 와요. 네, 아 장난. 아, 나도 그러면. 아니, 장난이고. 어, 제가 원래 오하영이어서 5번을 다는데 백승호 선수도 계신다고 해서 5번을 달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환복하시고 간단하게 재미없는 라이어 게임을 진행할 것이고요. 마피아나 뭐 라이어 게임 혹시 이런 건 아니죠? 아, 설마요. 그렇게 드럽게 재미없는 걸 틀으려고 해서. 반말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와, 너무 좋다. 이거 볼게요. 참 촬영 전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말은 놓으셨나요? 다 말 놓을 수 있어요? 아, 당연하지. 유연아 편형 풀고. 이제 라이어 게임 선수분들과 진행할 거고요. 웅장하다. 편해. 사 먹는 게 나아요. 립밤. 아, 얘일 수도 있겠다. 나는 승호 아니면 민규라고 생각해. 저희 첫 번째 키워드는 장소입니다. 시작! 집이나 마찬가지지. 어? 집이나 마찬가지지. 편해. 아, 또 집이라고 하니까 편하다고 하는 거 봐. 유연아, 이 그러잖아. 넌 한 번도 안 가본 거 같다. 웅장하다. 좀 자주 가지? 우린 다 가봤지. 생각하는 거 봐, 지금. 와, 지금 여기 내 이름 계속 끌리고 있어. 글래디에이터. 예? OST. 중학교 때 친구 이름이랑 똑같다. 근데 이거 이제 다 누군지 알겠나? 너 아니야? 나냐? 아니야, 이거 라이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많이 줬다. 반말을 왜 그렇게 하냐? 아, 이은 아니면 오왕이 둘 중 한 명이야, 내가 볼 때는. 아, 나는 정했다. 아 왜 그러냐 니네. 다 나지? 나 전주성. 어? 내가 말했냐? 아 이은이네. 아니. 아 누군데? 와 유연아 게임 왜 이렇게 잘해? 아니야 니들이 초급다. 여기 승호가 그 처음에 집이라 했는데 바로 편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누구들이 못 맞췄냐? 나를 왜 지목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다. 오케이. 야, 이렇게 하는 거다. 어제 연습 게임이다. 편하다로. 다음 키워드는 노래입니다. 네. 남자. 어, 너 모르겠지? 그러니까 너야! 아, 너 잘한다. 어, 그래! 에이핑크. 이거 되게 밝은 노래. 와, 여기야, 여기. 뭐가 여기냐? 왜냐면 에이핑크에 밝은 노래밖에 보여. 야, 우리! 뭔 소리야! 진짜 슬픈 노래 진짜 많아. 얘기해라. 아니야? 추신수. 와, 와, 어, 인정. 추신수, 와. 인정. 립밤. 아 근데 어? 이거 모르는 게 이상하다. 이거 되게 오래됐어. 지우 포켓몬. 아 이거 둘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데. 아 진짜 잘 잡아라 진짜 아니다. 아 얘 얘일 수도 있겠다. 아 얘라니까. 아 얘네. 진짜. 왜? 와. 아니 너는 왜 그런지 알고. 나도 처음이니까 오케이. 나 지금 여기서 웃긴 거 봤어. 지금 둘이 몰렸잖아요 처음에. 유연이가 날 보는 순간 갑자기 아 맞네 하면서 아니야, 계속 아니야, 모르고 아니야. 있었다고 말을 나를 잘한다. 지켜보고 있었어. 말을 되게 잘하네. 나는 승호 아니면 민규라고 생각해. 근데 나를 의심하면 하영이가 그런 라이어야. 그러면은 나는 민규라고 생각해. 하나 둘 셋. 민규다. 아 그래? 아니 미스터치잖아요. 라이어였어요. 너무 쉬웠어. 너무 쉽게 줬어. 다음 키워드는 음식입니다. 아니 음식이라서 설마 티라미슈 안 나오겠지? 설마. 너무 쉽다. 와 우리 근데 이제 진짜 꺼는 거다. 사 먹는 게 나아요. 팔이 아파. 첫 맛이 좀 쓰던데. 아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밀가루 들어가요. 뭐 들어가지? 커피. 아 여기 커피 들어가나? 아 아닌가? 바닐라 라떼가 들어가나? 프로틴 들어가더라 프로틴. 프로틴 들어가. 하나 둘 셋.
아. 어, 아니 아니야. 민규 민규 나 민규. 어? 근데 눈치챘잖아. 아니 근데 지라미 씨 아니야? 땡. 지라미 수. 이제 자기 소개 하겠습니다. 어, 여기 마피아지. 너 의사 맞아? 나 의사인데. 모르겠다. 사람 한 명 살렸어 진짜. 너 누구 살렸어? 살려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전문캔드 성범규. 나는 선량한 마피아다. 그럼 나도 봉동에 사는 마피아. 마피아냐? 아니 그냥 봉동에 사는 시민. 나는 진짜 선량한 자원봉사하는 시민이다. 나는 서울에 사는 젠틀맨 시민이다. 난 헬스장 다니는 시민입니다. 아, 시민 시민. 여기 의사가 있다면 의사는 나오지 마라. 의사 왜? 의사 왜 나오면 안 돼? 마피아가 죽이거든. 의사가 자기 살릴 수 있잖아. 근데 마피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치. 너네는 마피아지. 너는 왜 자꾸 나만 라이어고 마피아에 갔냐? 너 마피아냐? 나 마피아인데. 어, 의사야? 아 유현이 뭔가 마피아일 것 같지 않냐? 민규 근데 갑자기 정말. 말이 없어지는 거 보니까. 나 서울이라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죽이자 째로. 아니 나. 아, 넌 왜 죽? 너 왜 죽이자? 아 근데 진짜 모르겠다. 성격을 파악을 해야 되겠어. 나는 오늘 처음 봤으니까 사주에 다들 뭐가 맞냐? 다 계신 건데. 아 내가 볼 때는 유현이 형이야. 나는 유현이는 아닌 것 같아. 난 순수하게 웨이트밖에 하지 않았어. 아 근데 뭔가 여기서 나 죽으면은 무조건 송민규야. 아니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자. 이거 넘어가자고 하는 애들 중에 마피아 무조건 있거든. 아니야, 내가 마피아 경력 아니, 지금 15년 차인데. 넘어가야 시민이 유리하지. 지금 여기서 시민을 죽여버리면 어떡해. 맞아 맞아. 잘 알았다. 송민규 선수가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아 진짜. 잘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민규를 몰아갔지. 그니까 마피아가 머리를 쓰고 민규를 죽인 거야. 이 얘기하려고 죽였네. 아 나 진짜 아닌데. 왜냐면 내가 의사거든. 어? 없지? 의사 없지? 내가 나 살렸어. 그러니까 마피아가 하나, 둘, 세 명 중에 한 명인 거야. 너 마피아야. 의사다. 나 진짜 웨이트밖에 안 했다니까. 순수하게. 근데 의사. 나 시민이야. 진짜 시민이야. 방금 의사라고 했어. 아 맞아. 나 의사라고 안 했어. 방금 웃기려고 하면 진짜 나는. 아니 내가 의사는 내가 방금 나 살렸다니까. 너는 근데 왜 널 살리는 거야? 나? 죽었잖아 지금. 네가 죽였잖아. 내가 왜 죽여? 네가 죽였으니까 죽지. 아니야 나 진짜 의사. 근데 의사 안 나오잖아 지금. 아니 말 안 끼는 거지. 승호야 누군데? 무조건이야. 무조건이라니까. 아니 의사가 없잖아. 아니 의사를 밝히면 안 되는 이유를 그치? 알잖아. 그치 알지. 응. 너다 너. 내가 지금 여기 몰리는 상황에서 내가 의사라고 안 밝히면 내가 죽는데? 그렇네. 그럼 너다 너. 아, 나 모르겠다. 뭐지? 왜 이렇게 잘하냐? 근데 왜 시민 죽으면 시민 거야? 죽이실 거면 어? 아니면 다 원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선량한 시민이 투표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너 시민이었냐? 야. 와. 와. 이거 다 설계인 거 알아? 아 근데 나 소름 끼치는 게 다 설계야. 범인이 네. 모르는 척 다 하더니 제일 잘해.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마피아네. 마피아. 아 근데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진짜 바로 여긴 줄 알았는데 너, 저녁에 고개 들었는데 진짜 바로 그 상자였네. 진짜로. 와. 진짜 시민이에요. 진짜 시민. 저 아시는 분인데 헬스테인 아니세요? 망하셨어요? 아니 체인점 됐어요. 저는 그 체인점 주인장. 저는 아무 직업도 없는 그냥 시민입니다. 봉사 때려쳤나 보네. 봉사활동. 아 맞다. 자원봉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던 시민입니다. 봉사활동 하루 8시간 하는. 오래 했습니다. 네, 마피아입니다. 나 지금 유현이 형이야. 갈게.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마이크? 아 죽었어. 내가 잠시만 바보 멍청거리는 행동을 한 거 아니야? 왜? 왜 너 의사야? 너 의사 맞아? 나 의사인데 의사야? 어? 의사야? 아니 의사 맞냐고. 나 의사야. 승호가 밑밥을 깔았지? 나 지금 유현이 형이야. 우리가 밤이 되기 전에 그래서 내가 형 살렸거든. 와! 이거 해가지고 나 살랐어. 나 살랐어? 승호가 이 얘기하고 엎드렸잖아. 그래서 내가 유현이 형 살렸어. 나 죽이면 유현이 형이다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마피아라면 무조건 걔를 죽이지. 꼬아서 있으니까 내가 형 살렸다고.
근데 이 둘 중에 있다는 거잖아. 얘는 무조건 이거 믿는다고? 나 살렸대잖아. 나는 나 안 살려. 하늘 살렸다. 근데 너를 살릴 이유는 없잖아. 왜 없냐? 너 뭐 했는데? 디라미스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잡아. 지금 그냥 가. 나는 여기 둘 중에 한 명을 살릴 거야. 그럼 내가 죽으면은 신이라는 그래, 걸 밝혀지잖아. 그럼 난 여기 그냥 둘 중에 한 명을 살릴 거야. 똑같아. 플랜이 나랑 똑같다고. 오늘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헤이! 나 여기 살렸어. 아 나는 진짜 내가 너무 기특해. 모르겠다. 사람 한 명 살렸어 진짜. 너 누구 살렸어? 나 형 살렸어. 난 한마디만 할게.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살았어. 그냥 난 형 살렸어. 2대2로 투표를 해서 저녁을 넘어가는 거. 아니 내가 형을 살렸는데 왜 2대2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넘어가려고 해. 누구한테? 그치 바로 하니까. 아니 형 누군데? 아 일단 가보게 일단. 나를 간다고? 얘봐 표정 봐봐. 표정 보셨죠 여러분들? 와 저기서 울 것 같아 진짜. 진짜 내가 의사라니까. 나 아까도 의사였잖아. 이게 진짜 배우해도 돼요 진짜. 와 아, 왜 이렇게 왜 웃어? 어? 왜? 아, 게임 재밌게 하려고. 어? 잠깐 왜 이렇게 좋아하지? 하나, 둘, 셋.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사람은 나야.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나 살렸어. 아, 나 시민이 너 살렸어. 아, 너다. 무조건이지. 편 들어주니까 또 나야. 만약에 얘가 마피아면 너를 왜 죽여? 그치. 너가 죽으면 우리 둘이 남는데? 이 컨텐츠의 재미를 주려고 그냥 웃은 거고. 언제부터 그렇게 방송에 신경 쓰다고? 아,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죽어가네 또. 아, 이러지 못하겠다 이제.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마피아예요? 네, 마피아예요. 소감 좀 유현님부터.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 너무. 갑자기 교육방송도 들어. 네, 교육방송 모드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유익한 시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음에 혹시 하영님한테 헬스를 좀 알려줄 생각 있으실까요? 하영 쌍이 먹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계로 만들고 하영님이 이제 그. 아 제가 손을 안 봐요. 언제 또 이런 또 트램스를 만들어 보겠어요. 정말 뜻깊은 시간을 또 내주신 감사드립니다. 민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저희는 뭐 만들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티라미슈도 만들어보고 또 마피아 게임도 하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로 이렇게 지목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아빵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 우리 전북현대 오토스에도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여러분들 전북현대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도 계속 응원하면서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맘바. 이게 미스터 경례하고 추하고 그리고 두 번 이렇게 입술 위에 추. 그렇지 그거요 로봇이에요. 입술 위에 입술 위에 추 달콤하게 한 번 더 달콤하게 추 네 이게 연습만 할게요. 와, 저 오른쪽 사장은 아니에요? 한다요? 하나, 둘, 셋. 옆에서 다 외웠잖아요. 맞춰, 맞춰. 다 합격하자 우리 형. 이럴 때 제일 먼저. 한번 알려줘요. 미스터 큐. 엣지 캐리. 하나, 둘, 셋. 미스터 큐. 입술 위에 큐. 달콤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할까 오늘.